그거는 제가 담배를 끊어서 그래요. 그 담배 끊은 지가 벌써 수술하기 바로 전날 끊었으니까 그 담배 안 끊으면 날아갑니다. 그 소리에 그냥 어 진짜 날아가는구나. 그럼 그냥 그때서부터 끊었으니까 벌써 한 2년 반 넘었죠. 좌우지간 위궤양에는 담배가 치명적이야. 치명적. 몇 년이나마나 뭐 아득하죠. 뭐 그냥 아득하지 그냥. 뭐 아득하지 그냥. 아니 뭐 그냥 뭐 예전 먹던 거에 3분의 2. 2까지 3분의 1에서 3분의 이제 반에서 3분의 2까지 그 이상 오버하면 안 돼요. 식도와 위 경계 부분에 생긴 지독한 암으로 두 번의 위 수술. 체중도 20kg이 줄었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. 네, 경상도에 와가지고 뭐 욕받다 욕받다라는 소리인데 사실 욕받다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만 수고했다 뭐 이런 그런 뉘앙스지만 그거에 대한 진짜 그걸 몰랐다고요. 딱 거울 본다. 어 태화 욕받구나. 그 말이 입에서 나온다. 내가 수술을 끝나고 복도를 빨리 걸어야 된대네. 복도를 자꾸 걸어다니라고 걸어다녀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틀, 그 도우미, 하루 이틀 만에 걸어라 도우미, 도우미 여자하고 이제 걷는 거야 내가. 걷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그럼 뭐 주렁주렁 뭐 단계 많아. 그리고 이제 이러고 들어가더니 끙끙거리고 들어가니까 끙끙거리지 마라. 나 배 두 번째 년이다 이러는 거야. 응? 자기 앞에서 끙끙거리지 말래. 제왕절개 두 번. 애 두 명 난 거야. 그러니까 뭐 내가 할 말 없죠. 어우 내가 배 찐 걸 아니까 이 아픔을 아니까 깨갱했지. 늘 티격태격 친구처럼 살아온 부부. 평생을 약속한 무사람들이 그렇듯 흐린 날 있으면 좋은 날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함께한 나날입니다. 아니 이거는 저 사람이 생일인데 내가 꽃을 못 사왔어요. 꽃을 못 사와서 이거라도 꽃을 만들어줘야지. 그래야 또 내가 깜빡했고 오늘 진짜 깜빡했네. 바깥에서 사니까 깜빡한 거지. 그렇지만 이거라도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섭섭하겠는데. 근데 사실은 요건 그냥 인사에 불과.